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이 땅에 주님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그것 중에도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예. 사람을 키워내는 거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정말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예.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과거에 화려한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오늘날 좀 어려움이 왔던 것이 이렇게 사람을 키워오던 일들이 중지되고 잘 되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분발해서 모두가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는 그런 일에 함께 갔으면 좋겠고,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제 모든 목사님들의 고민이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정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꿈이죠. 그런 교회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답이, 우리가 그 모양을 만들려고 하면 힘들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가졌던 복음. 사도행전에 나온 그 복음이 바로 부활에서 출발했더라고요. 그걸 제가 2014년에 알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부활에서 출발하고 예수님에게서 출발한 일반적인 얘기 같지만 하여튼 좀 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도 그 영화, 부활 영화가 너무나 귀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나 복음을 담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 꿈이라고 하면 하여튼 이런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사람을 키워내고 또 주님의 어떤 복음의 광채를 좀 비춰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풍성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동성 목사라고 하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는 한 19년 정도 됐습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생개척을 했는데 집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 1년 정도 예배를 드리다가 복을 얻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하여튼 뭐 처음에는 복음에 대한 열정 그런 거 가지고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오면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학 캠퍼스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성교단체를 통해서. 통계단체가 어디죠? 네, 한사랑 성교회. 한사랑 지금은 좀 이렇게 약해졌는데 예전에는 좀 괜찮았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좀 젊은이들에 대한 젊은이들 사역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뭐 쉽지는 않았었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좀 젊은 아이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키우던 애들이 있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옆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유모차 타고 저희들 제일 처음 왔을 때 유모차 타고 19년 전에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교 이번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이제 자라온 아이들이 있고 이게 거의 뭐 아이들을 저희 교회 가장 특색을 줄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여름 성경학교를 한 달씩 했어요. 겨울도 겨울 성경학교도 한 달씩 한달두달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를 안 가는 때는 거의 그냥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애였어요. 저는 교회에서 키웠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키워왔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들 나갔고요. 이제 모든 교회들이 그렇지만. 근데 이제 남은 애들이 그냥 보면은 한 저희가 키웠던 애들 중에 한 4분의 1 정도?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 이렇게 또 귀한 우리 청년들이 또 이렇게 몇년 사이에 더해져가지고 귀한 아이들이 왔어요. 또.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사실 이렇게 마음에 항상 품고 해왔었는데 더욱 이렇게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한 2014년부터 해가지고 저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근데 그 중심이 부활인데 이게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이분이 누구신가?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분을 믿는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이그 복음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증거하니까 또 젊은이들이 너무나 복음이 명쾌하고 그러니까 또
많이들 기뻐하고 네.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네.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뭐 앞으로도 주님이 네. 이제 은혜를 주시면 네. 요새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제 코로나 기간이고 그래서 네.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는데 네. 네. 또 이제 요새 저희가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전주대학교 쪽도 이제 사역을 나가고 네. 또 이렇게 이제 중고등학교도 좀 되는 데는 가서 작은 교회 모임들을 좀 하고 네. 이렇게 하는데 네. 사실 지금 상황들이 저희가 대학교 때 은혜가 저는 이제 90년대 대학 생활을 했었는데 네. 그때 상황하고도 좀 많이 달라질 정도로 그때 네. 그래도 학생들 문화가 있었어요. 기독교 문화가 네. 지금은 좀 많이 약해져 있고 그래가지고 네. 참 한국 교회가 지금 요새 코로나 상황에서 힘들기도 하고 예. 어떻게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교회는 작지만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래도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된다. 예. 청년들이 살아나야 된다.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다음 세대들을 깨우고 새로운 예.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좀 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전체가 또 예. 한국교회 전체가 그렇게 좀 살아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하여튼 저희 학생 청년들은 참 자랑스럽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겠지만 예. 특히나 제가 예. 저희 학생들 청년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고 예. 믿음 안에서 나가고 있고 예. 모습 보면서 기대가 예. 많이 됩니다. 예. 저는 이렇게 풍성한 교회 2살 때부터 왔는데요. 예. 예. 제가 지금 20살인데 네. 저희 인생을 돌아보면 네. 저에게 이 풍성한 교회가 정말 네.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네. 이제 가정 속에서도 저는 어려움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네. 네. 어려움이 있었지만 네.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 공동체를 얻고 복음을 네. 얻게 되면서 네. 제가 살 수 있었잖아요. 네. 교회가 없었더라면 네. 지금의 저도 없고 네. 복음 몰랐으니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었을 것이고 천국에 대한 네. 교회는 네. 제가 정말 최고, 인생 최고의 선물이다. 네. 성함이요? 네, 봉하경. 봉 하경 자매. 예. 저는 전주대학교 사역 중에 사모님을 통해서 교회에 온 손주원이라고 합니다. 예, 손주원 형제. 예. 저는 이 풍성한 교회 공동체에서 예.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 예. 같은 이런 목회자분들이 예. 어떻게 하면 다 성도들을 진리로 이끌까 예. 이런 걸 고민하시고 예. 끊임없이 예. 열정적으로 탐구하시는 그런 모습이 예. 굉장히 장점이고 예. 좋게 느껴졌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에 예. 대학교 졸업반을 앞두고 방황하던 사람이었는데 예. 사모님과 목사님을 만나서 예. 믿음에 대한 고민들을 해결받은 예. 이솔 자매라고 합니다. 예. 저는 예전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예. 항상 믿음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 왜 살아야 하는지 예.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지 예. 근데 이거를 교회를 다닌 지 8년, 9년이 지났는데도 예. 이게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누군가에게 물어보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예. 근데 이제 그런 질문에 답을 못 찾으니까 참 삶이 방황이 되더라고요. 예. 게임에 빠져 살게 되고 예. 술에 빠져 살게 되고 예. 그래서 임용을 준비해야 되는 졸업반인데도 예. 그냥 계속 방황을 했었는데 예. 사모님께서 이제 부활로 믿음에 대한 답을 확실히 주셔가지고 예. 이제 그걸 잡고 예. 열심히 꿈을 향해 공부하고 예. 있는 중에 예.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풍성교에 온 지 5개월 정도 됐고 예. 이게 친구가 정말 해줘서 여기 오게 됐었어요. 예. 저는 이제 20살 때 이제 교회를 떠났었어가지고 예. 이제 기존 교회에서 그래서도 답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예.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서 그런 3년 동안 이렇게 피폐한 삶을 살다가 예.
부활로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다고 하시는 사모님 말씀하고 또 이제 정확히 죄가 뭔지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예수병원에서 이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정확히 답을 찾아서 최고의 양육을 받고 있어서 정말 그런 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이고 이제 저도 2년 전에 사모님을 만나서 풍성하게 오게 됐고 지금은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김홍일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교회가 저한테 당연한 곳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란 존재도 저한테 주입된 그런 당연한 존재였었는데 살면서 이렇게 가정의 문제 그리고 또 저 자신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있을까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 약간 원망의 마음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면 저한테 나중에 뭐라 하지 마세요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제가 뭔가 붙잡고 그냥 가야 될 그런 종교인 거잖아요. 종교 중에 하나인 거였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약간 원망의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한참 더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고 낮아졌을 때 그때가 이제 2년 전이었거든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그때 이제 사모님을 만나서 이 풍성하게 오게 됐고 이제 그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걸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그걸 듣고 아 이게 정말 사실이면은 이제 하나님 계신 것도 사실인 거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보고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피할 길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역사적 사실이. 이제 이 사실 앞에 서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는 게 그리고 살아계시다는 게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고 그냥 사실이구나. 이 사실 앞에 제가 굴복이 됐고 그때 이제 그건 제가 쌓아왔던 모든 가치관이 그때 바뀌었던 것 같아요. 한 180도.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고 있는데 옛날에는 뭐 교회가 좋냐 아니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얻는 이점들 그리고 좋은 점 이런 것들이 전부였던 것 같은데 이 부활을 알고 나서부터는 아, 교회라는 게 그냥 어떤 이렇게 다니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냥 가족이구나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맺어준 가족이잖아요. 교회가. 근데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육신의 가족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맺어준 가족이니까 피보다 더 진한 가족이구나 이걸 알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어떤 점이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이제 좋고 안 좋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가족이다. 그래서 가족은 싫어도 함께하고 미호도 함께하고 그게 가족이죠. 지금 저한테 풍성학교에는 가족이고 하나님께서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정확히 알려주셔가지고 정말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복음인데 대학교 때 안티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목회를 하면서 복음이 선명하지 않다 보니까 저도 많은 방황을 하고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에게 배우기도 하고 책을 통해 배우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 배우기 하다가 2014년도에 정확한 그 복음으로 제가 정말 굴복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증이 되니까 정말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의 변화가 되겠구나 그때부터 정말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정말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영혼인데 한 영혼을 얻는다는 것은 천하를 얻는 거잖아요. 그게 쉬운 것이 아니고 만만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을 세워보자 이런 마음으로 저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했는데 정말 매일 전도를 했고 영혼에 대한 그 갈급함 이런 게 있고 지금은 정말 한 명 한 명이 세워지다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몇 명이 세워졌고 영혼 지체들이 세워지고 하는데 정말 복음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지금은 이제 세워진 몇 명 이렇게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 함께 영혼들을 세우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제자 삼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또 행복한 인생을 살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제자 삼는 삶인 것 같아요. 특히나 젊은 학생들, 청년들 바른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의 인생에 살고 또 그들이 꿈을 꾸는 날인데 각계각층의 사회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사명자로 정말 그 일을 잘 감당하게 서포트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정말 교회와 사역자의 본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 살아가는데 제가 나이가 중년이 되어가고 40대 후반에 달려가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더욱 꿈이 커져가고 꿈을 꿔지게 되고 또 제 개인의 꿈이 아니라 이 젊은 아이들을 보면서 함께 꿈을 꾸는 것이 참 인생의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기쁨이자 선물이다. 이걸로 해서 남은 생에 후반전 남았는데 정말 전신절로 해서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다른 디모데를 세우는 게 남은 사역 기간의 사명이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풍산학교의 김지희입니다. 네. 저는 7살 때부터 이 교회에 왔는데 예. 제가 이제 시각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선천적으로 시각장애가 있는데 이제 예. 저한테 이 교회를 처음에 만나게 되고 예. 항상 주눅 들어서 살았던 삶이었는데 예. 이 교회를 만나서 항상 밝고 예. 학교에서는 제 그 역량을 펼치지 못했는데 예. 교회에서 선생님 사모님께서 끌어주셔가지고 예. 제가 교회에서 추진력 있게 저의 네. 그런 네. 그런 재능들을 발휘할 수도 있고 네. 또 여기서 또 네. 하나님도 만나서 정말 네. 우울했던 네. 삶이 네. 기쁘게 지금은 지내고 있고 저는 불공평하다고 네. 세상이 생각했는데 네. 지금 이제 하나님 만나고 이 교회 네. 안에서 자라면서 네. 세상 정말 공평하구나 이제 네. 다 하나님 믿을 수 있어서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은혜고요. 네. 이 교회는 제가 큰 교회를 바울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네. 그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서 네. 목사님 사모님 개척하시고 네.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오게 됐거든요. 예. 네. 근데 제가 여기 교회 와서 뭔가 좋은 게 이제 같이 처음부터 같이 시작을 하잖아요. 예. 물론 힘든 점도 있는데 예.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그때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가지고 예. 같이 이 교회를 예. 지금까지 오는데 같이 함께 했고 같이 조력했고 예. 같이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정말 제가 큰 교회 다녔으면 정말 이런 믿음과 신앙을 예. 갖지 못했을 텐데 목사님 예. 사모님 만나서 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예. 이렇게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예. 청년들 예. 또 이렇게 많이 와서 예. 정말 원하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 이런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 예.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예. 예.